네, 오늘은 3월 3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나는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이 물음을 가슴에 품고 오늘 은밀하게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적은 누구였을까요? 평생 적군이었던 블레셋? 아니면 늘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놀랍게도 그의 가장 큰 적은 다름 아닌 자신이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자신 때문에 타락한 적이 있습니다. 밧세바와의 불륜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한참 전쟁 중이었던 때에 다윗은 사활을 걸고 출전하는 대신 부하들만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신은 옷짐을 즐기는 등 왕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고 게으름을 피우자 금세 죄가 틈을 탑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을 만나 불륜이 시작됩니다. 외적으로는 군사적 승리의 소식이 들려오지만 실상은 내적으로 심각한 부패와 타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잘 되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의 적은 저 멀리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죄는 단지 죄 하나로 머물지 않습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불륜이라는 부끄러운 죄 하나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감추려다 보니 어느새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은 불륜이라는 잘못을 돌이키지 않고 덮으려 하고 속이려 하다가 결국 살인자가 됩니다. 평생 수많은 적을 죽였지만 그것을 살인이라 부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라는 한 사람을 죽인 것은 살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일을 아무도 모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마음에 짓는 죄까지도 다 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대해서 심히 분노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비유로 꾸짖으십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 두려운 심판입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부터 다윗은 도망다니고 실패하고 자식들끼리 죽이고 싸우는 비극들이 연이어 나타납니다. 물론 다윗은 이 일에 대해 진심으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아들 솔로몬을 얻게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가 죄를 부릅니다.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그렇기에 잘못되었을 때 즉시 돌이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후회와는 전혀 다릅니다. 실수인 줄, 잘못인 줄 알고서도 그 죄를 반복하는 게 후회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죄의 원인 자체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후회만 할 뿐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죄인 줄은 알지만 쉽사리 돌이키지도 떠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죄는 지금 당장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회개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후회합니까? 네, 방금 함께 나눈 묵상을 가지고 이제 각자 개인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묵상을 이렇게 해봤는데요. 보이지 않으시죠? 이렇게 오늘 말씀 묵상 내용 중에 의무를 저버리고 다윗이 게으름을 피우자 죄가 금세 틈을 탑니다 라고 말한 부분과 죄가 죄를 부른다라는 부분이 마음에 다가왔는데요. 죄가 틈을 탄다. 죄는 틈을 탄다. 그러니까 크고 반복적인 죄의 다다르기까지는 그 첫 시작은 작고 사소한 죄들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도 우리를 유혹하는 정말 저를 유혹하는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죄의 씨앗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제 마음속에 심는 일을 경계해야 되겠다. 그것이 자라서 분명히 큰 크고 반복적인 죄들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경계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과 결단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욕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이 제가 마음에 자리 잡았을 때 밧세바를 가지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다른 것들의 죄들이 본인의 마음속에서 무뎌졌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처럼 내 속에 수많은 욕망과 욕심들이 혹 누군가를 죽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죄를 무뎌진 마음으로 매듭짓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무의식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욕망은 어떤 것인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어서 묵상을 나누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후회만 할 뿐 회개는 하지 않았다. 이 말이 저에게 좀 다가왔습니다. 죄인 줄을 알지만 쉽게 돌이키지도 또 죄에서 떠나지도 못하는 이유가 뭘까? 용기가 없어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라고 혹은 내가 잘못됐다고 너는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과 걱정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용기를 못 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 과연 저의 모습은 아닌가를 오늘 묵상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있는 꽁꽁 싸매어두고 하나님께 알리고 싶지 않은 이런 은밀한 마음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묵상을 나누고 싶은데요. 아까 이동찬 전도사님이 나눠주셨던 것과 거의 같은 주제로 한번 다뤄봤어요. 저도 회개와 그 후회에 관한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이제 우리 전도사님은 이제 그게 용기의
유무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면 저는 이것이 상황이 얽혀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 뉘우치게 뉘우치는데 또 우리가 상황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어쩔 수가 없잖아. 이렇게 되면 이제 후회가 되고 그래도 상황에 관계없이 또 돌이킨 만약에 이제 진짜로 내가 죄의 근원이나 원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이 이제 진짜 회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돌아보면 많은 경우가 후회를 했던 것 같아요. 후회를 했던 것 같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여러 가지 것에서 많이 후회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저를 하나님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겠구나.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그때그때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가능하면 마음속에서 좀 내려놓자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묵상을 나누면 저는 은밀하게 마음으로 짓는 죄 이게 다윗이 묵상에서 바세바를 이렇게 볼 때 기웃기웃 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기웃기웃 한다라는 이미지가 많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문동선 전사님 나눠주신 것처럼 굉장히 작은 틈인데 기웃기웃하다가 어느새 한 복판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의 죄에 기웃기웃하다가 또 다른 죄가 눈에 들어오고 또 거기서 기웃기웃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죄의 한 복판에 들어와 있는 거죠. 다윗도 스스로 나단이 책망하러 와서 비유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했던 말이 그런 죽일 놈이 어딨냐, 그런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게 자신이었다라는 걸 깨닫고 이제 다시 크게 회개를 하는데 기웃기웃하던 것이 한복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그걸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고 싶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저희들 묵상 나눠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묵상을 나누셨는지요? 오늘 결단하고 다짐한 것들이 그저 그것에 머물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묵상님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묵상을 오늘 큐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보지 않으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나를 지켜보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마음으로 죄와 맞서 싸우게 하옵소서. 아멘.